쫑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이 바로 저희가 댕쫑디가 아이돌 라디오 DJ로 돌랑이들을 만난 지 101일째 되는 날이라고 와우. 합니다. 101일. 자. 여러분. 자, 우리 가든 스튜디오에 계신 돌랑이분들도 우리 오랜만에 댕댕들이 네. 만나서 네. 약속 하나 하도록 하죠. 소리를 지를 땐 눈치 보지 않기. 박수 칠 때도 내가 먼저 쳤다고 멈추지 않기. 네. 자, 네. 누군가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옆에서 같이 또 해주고 네. 제가 아까 봤는데 박수를 이제 한 분이 치셨는데 다른 분이 안 치신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치던 박수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무릎으로 가져가시던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돌랑아 우리 오늘 101일이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댕쭝디 하트 돌랑이 101일 파티. 좋아요. 네. 댕쭝디의 101일을 기념해 새로운 댕쭝디 전용 머리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와우. 네, 자 이제 이거 쭝디가 네. 열어주세요. 아, 네, 제가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뭔지도 궁금한데. 오. 우와. 아, 이게 주인이 확실하네요. 이 머리띠가. 아, 그래요? 나 자, 주인이 확실하다고요? 이게 누가 봐도 댕디 머리띠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댕디잖아요. 아, 이게 댕디예요? 네, 댕디잖아요. 네. 댕띠. 네. 자, 이거는 쫑띠. 자, 그래서요. 댕쫑띠. 네. 101일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포켓팀 쫑띠부터 그럼 촬영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요구하는 포즈를 그대로 취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로 나가 볼게요, 살짝. 네. 아, 그리고 쭝디. 또 저희가 준비한 소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 받아 주세요. 이게 또 돌랑이들을 위해서 이제 101일 기념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아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대 정자세로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찰칵. 좋아요. 자 이제 거기 있는 기타가 보이실 거예요. 기타를 네 거꾸로 둡니다. 네 그대로 이제 리코더처럼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오 타이밍 딱 맞았어요. 네 다음은 거기에 있는 바게트 바게트빵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제 아 바게트 맞죠 그거. 네 이거 하나 베어 물어 주시면 됩니다. 아 둘 셋. 네 자 마지막으로 거기에 있는 이제 잠자리채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네 그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네 좋았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잘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댕디 차례입니다. 자 우리 댕디. 자 저는 오로지 돌랑이들을 위한 돌랑이들에 의한 네 그런 포즈들만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자세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세상 귀여운 나는 세상 귀여운 지금 머리에 찬 그 이제 그것처럼 나는 세상 귀여운 댕댕이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다시요. 눈이 돌아갔어요.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 이제 꽃 있잖아요. 꽃을 입에 물고 자 하나 둘 셋. 아 다리 꼬는 거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아 맛이 없나요? 자 이번엔 청진기를 들게요. 우리 장난감 청진기를 들고 자 이제 내가 우리 돌랑이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의사다. 네 생각하면서 아 그거 그냥 그거 이렇게 하고 네. 그게 맞나요? 네 아
아 그냥 청진기만 대고 그러면 그 밑에 것만 들고 하면 돼. 네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사진 잘 나왔어요, 형? 네, 아, 아주 잘 나왔어요. 댕중디가 직접 촬영한 101일 사진은 방송이 끝난 후 아이돌 라디오 공식 트위터와 유니버스 FNS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댕중디 101일 서프라이즈 이벤트. 이 상자 안에 네, 저희의 101일 선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 네, 한 사람이 두 개씩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 저희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먼저 뽑을 사람을 정해보도록 할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이겼어요. 나 졌어. 자, 저 윤호 가위바위보로 한 몇 년 만에 이겨보는 것 같은데. 자, 상자 가운데 잠깐만 이거 치우도록 할게요. 오. 자, 저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지 이게? 어? 뭐야? 이거 이렇게 뽑는 거야? 뭐지? 아 하나 더 이제 뽑으셔야 돼요. 이것까지가 하나인가? 아 이것까지가 하나네. 엥? 아 내가 분리를 시켰구나. 형. 아 네 미션이 붙어 있다고. 네 아 여기 있네요. 아 돌랑이들의 시야를 위해서 노래가 나오는 동안 율동하면서 귀엽게 창문 닦기. 인형 수건이라고 하네요. 아 이제 닦는 거군요. 네 인형을 손에 끼고 그 인형으로 그 돌랑이들 앞에 있는 이제 그 유리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 율동하면서요? 네. 네 지금 제가 저희 안무도 기억을 못하는데 율동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열심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양손에 끼고 네. 아 얘까지 해가지고 양손에 끼고 닦는 거네요. 그러면 윤호 씨도 같이 하시죠? 저도요? 자 네. 네. 윤호 씨가 아, 좋죠. 병아리 하시고요. 병아리 제가 이 친구 해가지고 네 닦도록 하고요. 아 그럼 지금 바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지금 바로 지금 바로 하는 건가요? 네, 네. 자 그러면 나가 보도록 하죠. 댕댕이 친구들과 청소하자. 창문 쓱 바닥 쓱 먼지 쓱쓱 창문 닦기 뽀득뽀득 바닥 닦기 쭉쭉쭉 혹시 창문 좀 깨끗해졌나요? 네! 그래요? 제가 조금 더 더럽힌 것 같긴 하고요. 지문이 네. 더 남은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 근데 네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게 저희 선물인 거죠? 네. 돌랑이들도 선물 받아야죠.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자 다음은 그러면 뽑으셔야죠. 아 저도 뽑아야 되군요.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선물을 꺼내는 거니까요. 오 뭐예요? 장갑, 장갑. 이번 콘서트 화제 무대 사이버펑크. 오. 산이 윤호 안무 따라하기. 아, 이거 그죠. 아 뽑은 사람이 산이 거를 하라고요? 아 제가 그러면 산이 안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윤호가 뭔데요? 제가 이제 뒤에 앉아 있다가 화려한 네온 사인. 아, 그 안무가 떴다. 아 오케이. 네. 나 내 안무도 모르는데 너 안무를 어떻게 하지? 자, 네, 의자 네, 네, 두 개. 두 개.
자, 댕디의 안무 강습소.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댕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뒤에 앉아 있다가 산이가 파트가 끝나자마자 제가 노래를 노래를 살짝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어둠 이내련 도시의 불빛은 어지럽게 혼란을 하면은 춰 화려한 내 옷살 그 안을 맴도는 텅빈 눈동자들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화려한 네온 사인 그 아 그다음에 모델 워킹 텅텅텅 오케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산이 안무를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해볼게요. 아 느낌으로 또 윤호 씨 잘하니까 이게 노래가 있나요? 아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됐나요? 생각해보니까 네. 장갑만 꼈어야 되는데 이걸 끼고 해가지고 네. 산이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네. 네. 아, 읽어주세요. 댕디님. 네, 댕중디 보고시다님께서 심장이 터질 듯 앵콜이요? 아 이게 제가 그런 걸 가르쳐드린 게 아닌데 이게 네. 아, 아주 단합력이 대단하네요. 자, 앵콜 간다고 합니다. 자. 뭐 하는 게 없네 앞에? 아, 뭐 없어요. 아, 네. 되게 뭐 막 이렇게 멋있게 하길래. 네. 어, 좋네요. 되게 모델 워킹이 조금 중요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는데 장갑이 안 껴져가지고. 아, 네. 어, 또 앵콜이에요? 아, 저... 오늘 밤새도록 사이버펑크 추나 가봐요? 부끄러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끼막지라 썰메탈 티니님께서 돌랑이들에게 주는 선물 같아요. 어, 네, 맞아요. 네, 네 예은님께서 오늘부터 제 꿈은 아돌라 창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 노래 알쥬 홍님께서 앵콜 외친 돌랑이들 역시 배우신 분들. 아. 네, 아, 이거 또 배우신 우리 돌랑이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 그, 아직 하나씩밖에 하나씩 더 있는 것 같아요. 뽑을게. 아 그래요? 하나 네, 더 있군요. 하나씩 더 있습니다. 자, 뭐지? 어? 이거 뭐지? 이거 촉감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뭔데요? 이거 뭐 체리 같은 거 같은데? 이거 뭐지? 체리 봉봉 챌린지 도전! 체리 봉봉 챌린지 도전! 자, 체리 봉봉 챌린지! 제가 사실 와, 아까 예. 자료를 보내주셔서 보고 오긴 했는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한 달치를 거의 다 해가는 느낌이네요? 네. 야 뭐였지 이거 뭐, 뭐였지? 체리 뭐 이거 하고 이거였어? 그건 아까 그거 아니었어? 어 여기 있다. 아 이렇게 저희 공부 좀 잠깐만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게 한 거겠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네. 네, 하나밖에 안 남았긴 하지만 네. 이건 뭔가요? 코코볼 챌린지 도전. 코코볼 챌린지. 와우. 저 이거는 좀 연습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자. 해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도전. 코코볼 한 개인가? 코코볼 두 개인가? 코코볼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오고기 동글 기운이 으스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 어쨌든 내가 더 좋아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희가 아니 네. 우리 아니 우리 돌랑이 분들 그 아까 앵콜 앵콜 얘기할 때는 소리가 이렇게 엄청 크더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땠어요 돌랑이? 괜찮았나요? 앵콜 할 때는 단합력 되게 좋던데.